오늘은 붙여진 말씀 중에서 보항삼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습니다. 둘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월림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셋째, 공덕을 베풀려거든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습니다. 넷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다섯째,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사귀더라도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그 의리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바로 친구를 오래 사귈 수 있는 것이요,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이 순종해 주를 바라는 것은 화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또 공덕을 베풀려거든 과보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바로 내가 과보를 바람으로써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무주상보시를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누구를 제도했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덕을 바라지 말아라. 또한 이익을 돈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지나친 이익은 우리에게 탐욕의 씨앗이 되는 것이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이웃과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